시작이 똑같네. 1, 2, 3, and.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꽉 찬 방송. 네, 내용은 앞으로 채워갈 겁니다. 네. 짜잔! 어, 이거. 런던에서 갖고 왔어요? 갤럭시 넥서스. 디자인이 애플은 똑같은 것 같아. 갤럭시 넥서스랑 지금 보니까 좀 비슷하네요. 저 네. 앞에 삼성 로고가 들어갔고요. 아 그러네. 예, 여기 밑에 버튼 양쪽 두 개. 그 동글동글한 게 좀 비슷하네요. 네. 디자인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게. 한번 디자인하고 울고 먹는 전략을. 뭐 디자인이 독특해봐야 얼마나 독특하겠습니까. 어 근데 진짜 세계 최강의 하드 스펙을 가진. 폰. 네. 아, 그, 뭐, 국내외에서 반응, 예, 많은 기대를 끌어모았었죠. 삼성전자 네. 갤럭시 S3. 네. 세 번째 버전이다. 아.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네. 발표가 됐습니다. 와, 진짜 뭐, 어때요? 보시게. 좋아요.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참신한 시도가 좀 많이 좀 엿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예, 되게 재미난 요번에 예. 소프트웨어가 예. 조금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모션 센서, 그러니까 동작 인식 센서 기능이랑 그 음성을 감지하는 센서는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예, 근데요. 근데 그 센서들을 삼성전자가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용자가 아주 네. 쉽게. 예. 아, 드디어 이제 기술을 넣고 사용자가 쓸 그 기술을 이제, 예, 그 실제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용하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한 현적이 좀 역력한데, 예를 들어서, 예. 그 눈을 깜빡이면은 이제 사람이 네. 잠을 자지 않거나 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사용자의 눈이 깜빡이면 화면이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볼 때나 네. 웹페이지에서 긴 글을 읽을 때 네. 이게 그 배터리 소모를 좀 줄이려고 네. 화면을 좀 빨리 꺼지게 한 사용자는 자꾸 화면을 터치해서 그 계속 그 화면이 안 꺼지게 했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갤럭시 넥서스는 아 갤럭시 S3는 그 사용자가 눈을 깜빡인다. 그러면 아 뭐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아, 해가지고 화면을 안 끕니다. 예, 뭐, 그런 어떤 그 좀 작지만 그 좀 큰 변화가 좀 많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시리와 비슷한 음성 조작 기능이 좀 들어갔죠. 이게 그러게요. 이게 좀 저 좀 클라운인데 저 좀 궁금한 게 근데 너무 재밌긴 했었어요. S보이스라고 합니다. 어떤 저도 좀 궁금한 게 그 이게 과연 그 지능형 그 대화형 솔루션이냐. 아니냐. 좀 이거는 좀 실제로 한번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원래 시리는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시리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보낸 다음에 아, 거기서 이제 분석을 네. 해서 이제 답을 내려주는 형태고 네. 삼성전자랑 이제 펜텍도 베가레이서 2에서 음성인식 네. 기능을 집어넣었거든요. 이것들은 단순히 그 전화기를 조작하는 데만 좀 머물러 있는지 혹은 이것도 어떤 그 분석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지 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 해외 업체 블링고의 기술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또 보니까 스튜디오적으로 플립보드? 플립보드가 이제 처음으로 S3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인 처음으로 이제 다른 데는 주지도 않는데 구글 플레이에 안 줬는데 삼성이 아, 안드로이드 팬들 좋아하겠어요? 삼성 팬들은 구글은 좀 꺼적질 하겠네. 벙찌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플랫폼 주인인데 네.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팔고 파급력이 좀 있다 좀 라고 좀 플립보드 쪽에 생각을 한 거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좀 협력해서 미리 플로드 시켜가지고 낼 수 있는 정도로 시장을 치고 그렇죠. 있으니까 얘를 그, 먼저 거기 폰한테 먼저 주고 그 시장 파급력이 곧 업체의 그 협상 능력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플립보드 하나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엔 조금 이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글만 바라봐도 되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서 있다. 아,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 아이폰 5 앞으로 나올 거하고 그 뒤에 대형마로 보시기는 어때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는 아이폰의 가장 큰 경쟁자예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이뤄진 몇 건의 그 제조업체의 스마트폰 발표 행사를 좀 지켜본 제 느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 그 펜텍이 베가레이서 2를 삼성전자 갤럭시 S3 발표 하루 전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S3가 영국 런던에서 발표된 직후에 LG전자는 별다른 행사도 없이 네. 아침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옵티머스 LTE2를 발표했어요. 네. 무더기 전략. 불타기? 이게 삼성전자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갤럭시 S3,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의 가장 큰 경쟁자는 그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다. 물론 이제 판매량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좀 이번에 기대했던 S클라우드 전혀 없었죠. 네. 다만 드롭박스랑 제휴해가지고 50GB 용량의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삼성만의 50GB를 준다는 게 삼성이 제공해주는 거죠. 2년 동안 무료입니다. 원래 드롭박스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무료 사용자들한테 5GB를 제공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통 크게 50기가 쏘는 거죠. 2년 동안. 아.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올쉐어랑 뭐 네. 올쉐어 캐스트 뭐 요런 서비스랑 한꺼번에 이제 기기를 엮는 그 소위 말하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S클라우드는 네. 전혀 그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전 아쉽네요. 그 자기 만들기 전에 그냥 돈 50개가 주고 아니 드롭박스 같은 작은 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삼성전자는 스토리지 개방에 이렇게 인색하는 걸까요? 인색하는 게 아니라 네. 못 만들었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만들지 못했다고요? 만들 수 있었으면 진작에 만들면 했겠죠. 뭔 만들고 있겠죠. 뭐 진실은 전 세계 시장을 일단 대응하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 출시 시점에 굳이 완성도가 뛰어나지 않은 걸 냈다가 이렇게 욕먹는 것보다 일단 있는 곳에다가 제휴 협력해가지고 주고 일단 시장에 먼저 내놓는 전형적인 하드웨어 업체 마인드. 아, 네, 이거 아쉽습니다. 그런 말. 아쉽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했는데 참 기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드롭박스 50기가? 이게 웬? 아, 사용자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삼성전자가 돈 써서 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 그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굳이 역을 필요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아, 일단 하드웨어 치강폰.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좀 쭉쭉 들어가고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도 많이 있고요. 다양한 편의 기능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또 이제 컨텐츠도 점점 생태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어떤 시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네. 스마트폰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 자체 같아요. 아, 참.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좀 멋지게 순항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 3.